안녕하세요. 시카고 김변입니다. 오늘은 E2 비자, 소액 투자 비자라 불리우는 E2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즘 아직도 코로나가 뭐 한참이고 또 사실 모든 자영업,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가 워낙에 그 사업 환경이 쉽지가 않아서 과거와 같이 E2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. 요즘 모든 것이 다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액을 투자해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E2 비자가 과거보다는 비자의 방법으로서 좀 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 학생 비자가 더군다나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면서 또 이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 E2 비자를 통해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. E2 비자는 기본적으로 매 2년마다 비자를 계속 갱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자녀 같은 경우에 21세까지 부모 밑으로 E2로 계속 있을 수 있는 비자라서 사실 조기 유학 형태로 아이들 데려오고 학생 비자로 계시다가 조금 더 미국에 계시기 위해서 작은 사업체를 인수해서 신분 유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. 뭐 E2 비자는 사실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많은 얘기인데 우선 요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여전히 E2 비자 받으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, 이제 그 질문이죠. 예전에는 뭐 조금 더 많은, 그렇게 돈 투자한 금액이 조금 더 중요했던 시절이 있는데요. 지금은 한 글쎄요, 한 5만 불 정도 이상이면 돈이 적어서 비자가 안 나오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업체가 매출이나 고용 창출이 더 좋은 사업체일 테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수익을 내고 또 신분 유지에 걱정 없이 지내시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비쌀수록 좋다고 보면 되는 거지, 만약에 적은 투자로서도 사업을 유지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그렇다면 사실 투자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. 이제 물론 이제 서울에서 E2 비자를 받으셔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은 돈의 가치가 조금 더 떨어져 있어서 뭐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는 비자를 받기가 좀 어렵죠. 그래서 한 억 단위로 1억 좀 적은 것 같고 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2억, 3억 정도, 2억 정도 이상이면은 서울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E2 비자는 사실은 제일 핵심은 고용 창출입니다. 그 사업체를 통해서 주인이 먹고 살고 또 주인이 고용한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사람이나 영주권자나 이런 합법적인 신분자를 두세 명 이상 계속 풀타임으로, 팔타임으로 고용하고 있으면 사실 E2는 사업체가 망할 정도만 아니고 그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몇 명 이상 쓰는 사업체라면 사실상 계속 연장받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세요. 특별히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사업체를 많이 닫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오픈했어도 이 사업이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E2 연장할 타이밍이 돼가지고 굉장히 염려하시면서 E2가 연장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지금 제가 올해 쭉 트렌드를 보면 이민국 심사관들도 다 사람인지라 그 가게들이 거의 닫았기 때문에 매출이나 고용 같은 것이 많지 않았던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미니멈만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비자를 이제 연장을 앞두고 조금 한두 명 고용을 좀 억지로 좀 늘려서 보고 하거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대부분 연장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미리 연장할 타이밍이 되기 전에 좀 미리 사람을 조금 더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금 정성을 보이면 비자는 이번 타이밍, 그러니까 올해 말 그리고 내년 뭐 정도에 연장하는 시기에 과거 2020년 동안에 사업체가 약했던 것은 별 문제 없이 다 받으실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
뭐 이투는 여러 가지 사업체가 가능하겠죠.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머조리티를 유지하고 있었던 세탁업, 세탁소, 코인런드리, 세탁공장 이런 것들은 요즘 들어서는 잘안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만약에 좀 자리가 좋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내놓으셔서 좋은 가게를 살수 있다고 하면 이투루 여전히 굉장히 좋고요. 네일 살롱이 요즘은 제일 많이 그 한국 분들이 하시는 이제 사업체로 봐야 될것 같고, 물론 그 전에 한참 뭐옷 가게, 신발 가게, 뷰티 서플라이 가게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업체였는데 점점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서 조금씩 빠져나오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식당이나 뭐 무슨 꽃집이나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이제 이런 스몰 비즈니스 말고 이런 컨슈머한테 리테일 하는 거 말고 뭐 약간 전문성이 있는 뭐 사실은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CPA 사무실 또 어떤 이제 마케팅을 잘할수 있는 어떤 온라인 마케팅 회사, 뭐 그래픽 디자인으로 어떤 그래픽 디자인 서비스라는 회사라든지, 그래서 투자자가 어떤 재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감당 할수 있는 사업체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 창업을 통해서도 비자는 여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경제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E2 비자에 대한 판단은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체가 사업체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비자까지 원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것은 한번 하면서 조금 돈도 벌고 또 신분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돈이 벌릴 것 같다면 돈을 일정액을 투자해서 사거나 아니면 돈을 일정액을 투자해서 창업하는 경우에 이투 비자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신분 유지의 수단이 됩니다. 예, 오늘은 이투 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